염소장 밭에 멧돼지 나온 데다가 이게 수박 작년에 우리 가족이 먹었던 수박 씨앗을 이렇게 뒀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예, 다, 한 무더기 한 주먹씩 심었는데 얘는 하나 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호박 수박씨가 안 나서 이제 호박씨를 이렇게 퇴비 주고 이렇게 심어놓은 거 한 무더기 이건 잘 나고 호박씨는 잘 나죠. 근데 이 작년에 먹었던 수박씨가 이거하고 두 개 났어요. 아이고 많이 컸죠. 염소똥도 주고 그랬는데 이건 그런대로 잘 자라고 있네요. 아이고 참. 아 수박 모조 하나도 1,500원, 2,000원씩 해요. 그 연에는 1,000원에 막 두 개, 세 개씩 주던 걸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무대기로 이렇게 호박이 나 있네. 이쪽에도 수박씨를 무더기로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났네, 여기는. 여기는 하나도 안 났어. 여기는 아주 멧돼지가 나온 소굴이에요. 그래서 멧돼지 나오는 데다가 이렇게 밤나물 갖다가 저 화분에 있는 거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 있는 밤나물 옮겨 심었더니 밤이 조그맣게 열렸네요. 멧돼지가 이렇게 밤송이에 밟히면은 여기 따가워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런 생각에서 여기다가 밤나물을 옮겨다 심었는데 이거 봐요. 멧돼지가 나오는 소굴인데 여기다가 밤나물 심었더니 이렇게 밤 묘목을 심었다가 이제 제대로 밭에다 이렇게 심어줬더니 밤이 열렸어요. 화분에서는 뭐 서너 개밖에 안 열렸는데 올해는 이게 밤나무가 밤 묘목을 심었는데 그게 커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열리고 여기도 밤송이가 열렸죠. 아유 귀여워. 밤을 작년에 따먹었어요. 몇 개. 그리고 생밤을 다 나눠 먹었어요. 생밤 두 개인가 세 개 따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딸하고 다 같이 기념으로 나눠 먹었는데 아삭아삭 맛있더라고요 생밤이.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거름도 좀 줬죠 염소똥을. 퇴비를 좀 더 줘야 되겠네요. 참 이렇게 묘목을 심었는데 이렇게 묘목 심은 데서 이렇게 과실수가 열리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이기업 하수인이 우리 집 주변에다가 귀촌한 집에다가 하수인을 둘러치고 나서는 과일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독을 갖다가 하는데 독가스를 갖다가 뿌리고 나무를 죽여버리고 그래요. 참 그래도 우리가 보람 있네요. 여기 이제 여기서 밤송이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밤송이 까칠한데 이제 멧돼지가 밟으면 아프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참 여기도 다 애초기로 다 이게 잘라줬는데 농사일이 추수하고 나면 그 자리에다 또 딴 거 심고 또 다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자 심은 데다가 또 옥수수 또 그 같이 섞어 심게 한 옥수수가 자라 그 옆에다가 또 호박 심고 또 이제 요거 이제 알이 많이 베겨서 이제 거둘 때가 되니까 또 새로운 옥수수를 심어서 지금 옥수수는 이제 6월 7월을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따먹으려면 계속 옥수수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수확하긴 하는 쯤 되면 또 새로운 옥수수를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계속 뭐 2모작, 3모작을 하는 거예요. 옥수수가 한 나무에 막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아, 많이 붙어 있어요.
감자하고 옥수수를 심어 놓으니까 서로 약물 빨아먹는 게 다르니까 이렇게 섞어 심으면 이렇게 병충해도 예방하고 또 서로 먹는 양분이 다르니까 좋아요. 이제 이렇게 누리끼리안이 올라왔으면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진한 거름을 좀 줘야 돼요. 유기질 비료를 갖다 이렇게 쭉 호박에도 주고 옥수수 주고 한 번 더 해줘야 돼. 여기도 옥수수가 잘 됐어요. 쭉. 그 다음에 이제 뿌려놓은 저기 이렇게 옥수수가 또 자라죠. 이 옥수수가 이제 추수하면은 바로 또 이것을 또 따먹을 때 돼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지혜죠.